시간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7페이지 전후 여호수아서 6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알 겁니다. 어 요르단 쪽에서 요단강 건너오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성 지역이 여리고 지역이에요. 이 여리고 지역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보통 튼튼한 게 아닙니다. 이 성은 크기가 거의 한 만평 정도 되는 성이에요. 그 성을 돌 성벽으로 이렇게 축사았는데 그 둘레가 한 4.5km 정도 됩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어요. 외벽은 그 넓이가 한 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해자라고 해서 물 같은 것을 가둬둬 가지고 적군이 또 외벽을 통과해 두어라도 내벽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중간에 공간을 띄우고 그 다음 내벽이 있는데 이 내벽은 두께가 외벽의 두배 4미터가 돼요. 그리고 대강 9미터에서 11미터의 높이인데 이 모든 두 개의 외벽 내벽 성벽이 35도 정도로 기울어져서 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벽 밖에는 큰돌 같은 것들로 장애물을 만들어서 이 성벽을 올라탈 수 있는 어떤 기구 같은 것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놔서 이 성벽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밖에 가나안 땅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40년의 세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서 왔어요. 이제 다된줄 알았더니 왠걸요? 앞에 요단강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 요단강 건넜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요단강 건넜더니그 앞에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 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이 됐어요. 온몸에 힘이 쫙 빠졌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이 문제가 끝난 줄 알았으면 끝나면 다된줄 알았는데 이 문제 끝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고요. 10대 때 내게 아픔을 주는 문제가 있고 20대 때또 20대 나름의 아픔이 있고 30대 40대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여리고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없는 적이 없어요.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고요.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게 있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일까?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 여리고성이 있는데 내게 있는 여리고성은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남편이 그 사람의 여리고성일 수도 있고 평생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 아내가 그 사람의 여리고성일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철이 들지 않는 참 어, 철부지 같은 자녀가 내 인생의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이 바스러지도록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마치 꼬리표 따라붙어 있는 것처럼 끈,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 부채가 그 사람의 여리고성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 부산의 교회들에게는 전국에서 가장 보구마율이 낮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부산의 이 타락한 도시 마약과 도박과 많은 음란한 걸로 가득 찬이 부산이 우리의 여리고성일 수 있는 겁니다. 민족적인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한국 교회가 기도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은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저 공상 정권이 우리 민족의 여리고성일 수도 있겠지요.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광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리고 통과해야 될 성이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요단강을 주고 또 여리고성을 주셨을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그대로 애굽에서딱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충분히 한 번에 보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땅엔 수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물리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리고성들을 놓아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무너지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무너지는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단강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을 두셨으면 요단강을 건너는 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리고성만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대로 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러면서 아 하나님 말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려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그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다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울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리고 성의 싸움의 결과는 우리는 알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의 싸움의 결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성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 넘겨 주었어. 넘겨줄 거야. 이거 아니에요. 넘겨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어. 이거 아니에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면 이 시제는 이미 넘겨주었다는 과거형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의 말투아우스에서 음? 4대1로 지고 있다가 이미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 한 명만 아웃되면 투 스트라크에서 이 스트라이크 하나만 두르면 끝나는 연기인 줄 알았어요. 내 마지막에 말로운 놈을 때리는 거예요. 말로운 놈이 뭔지 아세요? 그것쯤에 몇점 나와요? 4점. 아까 몇대 1로 치고 있었어요? 4대 1로. 말로운 놈 치고 나면 점수가 어떻게 돼요? 4대 5. 딱 넘어가면 끝이야, 그냥. 와 뛰어나와 가지고 그냥 막그 홈런 친 사람 앉느라고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경기를 생중계가 아니고 녹화된 비디오로 보는 거예요. 이성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9회 말 투아웃에서 말로 홈런 쳐서 역전승한 경기처럼 녹화된 경기를 보고 이 싸움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홈런을 칠수 있는 능력을 너한테 줄 텐데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비결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성주위를 어떻게 해요? 매일 몇 번씩? 한 번씩? 뭐 해라? 돌아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그리고 4절5절을 보니까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 일곱 명에게 양불로 만든 양각 나팔을 들리우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그 뒤를 백성들이 다 따라가다가 일곱 바퀴 딱 돌고 나면 제사장이 나팔을 뚜 불라는 거예요. 그 신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와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육일 동안. 한 바퀴씩 여섯 바퀴, 7 일째는 몇 바퀴? 일곱 바퀴. 6도하기7은 열세 바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열세 바퀴. 근데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중요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런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엔 일곱 바퀴 돌고 나팔 불때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열세 바퀴 다 돌면 성이 무너집니다. 그걸 비상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몰상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2m, 4m, 이중벽의 그난공불락의 어리고성이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열쇠바퀴 돌면 무너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되면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이 여리고성을 쫙 문을 터봤더니 저 북쪽 문이 제일 취약하더라. 너네들은 모든 전투력을 북쪽 문에 집중해라. 북쪽 문 앞에다가 돌대포를 갖다 놓고 이딴 많은 돌을 가지고 응딱 어? 집어 던져서. 그 성문을 열 번만 두들겨 패라. 그러면 성문이 박살 날 것이다. 그러면 예, 그리고 순종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예, 알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상식적이니까? 그러면 될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은요? 언제나 비상식적이에요. 제가 지난 몇주 동안... 상식과 비상식과 신앙적 사고, 신앙적 사고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몇주 전에 부스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내딸좀 고쳐주세요. 음. 그때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자꾸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게 아니다. 그래도 소리 지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자식에게 줄떡을 개에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순간 이 여자는 피가 거꾸로 돌아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자는 얼굴이 벌게 지면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내네 마디 말을 해야 돼요. 아니 꼬꼬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해서 아예 아더메치에서 못해먹겠네 짐탁 벗고 가야 돼 그것이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이지요 예수님 맞아요 저 개예요 저 개년이에요 <laughs> 그런데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디다. 우리는 종종, 야, 좀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 야, 좀 상식에 맞는 말좀 해. 너는 왜 이렇게 몰상식하냐?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사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적 사고를 하고 그 신앙적 사고의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행동이 신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행동이 비상식적으로 느껴져요. 몰상식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넘어서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미친 짓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가르쳐준 방법도 비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비신앙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아, 비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외벽 두께가 2m, 내벽 벽 두께가 4m인데, 그게 그냥 돌기만 한다고 무너집니까? 나팔부고 소리 지른다고 그런 성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첫째 날, 두째 날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성을 돌면은 갑자기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저것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지? 분명히 무슨, 무슨 계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다가 4일쯤, 5일쯤 지나면, 어, 이것들 봐라?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펄펄 끓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그들이 성을 돌 때에 확 쏟아 붓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인데 이렇게 돌다가 그렇게 끓는 기름에 띄어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충분히 안될 만한 이유를 얼마든지 될 수도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단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상식의 바탕에서 사는 신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신앙적 사고로 생활하는 게 신앙 생활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투덜거리고 그렇게 하다간 다 기름에 튀겨져 죽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제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불평하고 투덜대다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 못 하고 다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도 못 가고 다 죽어 버릴까 봐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10절 나가 질겠습니다여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칠하는 날에 외칠 지니라 하고, shut the mouth! 한마디로 입 다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옆을세 바퀴를 딱 돌면요. 한 바퀴 딱 돌고 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현미경 들고 막 돋보기 들고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딱 봅니다. 뭐 찾으려고요? 금 갔나 안 갔나. 만약에 금이 딱 갔으면요. 막! 자서 펄쩍펄쩍 뛰면서 여호수아 지도자요. 우리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둘째 날가 봤더니 0.5mm가 1cm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쩍쩍쩍쩍 갈라져요. 그러면 돌지 말라고 해도 돌아요. 신나 가지고. 근데 아무리 돋보기를 갖다 놓고 봐도 실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다 봤는데 실기 무너지기는커녕 실기만 하 없을 디다 쓸데없는 짓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바퀴 돌고 나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지긴 개뿔! 별짓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고 미친 짓이라고. 셋째 날 돌고 나면 뭐라 그래요? 세 바퀴나 돌았는데. 세 바퀴나 돌았는데 쓸데없는 짓을다다때려치고 갑시다. 그리고 도로 애굽으로 가버려. 그리고 도로 광야로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돈은 바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평은 더 커집니다. 열 바퀴 돌면 불평이 열 배로 커집니다. 반대 여론이 열 배로 커집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입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투덜대지 마라. 음.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여기 있는 잇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음. 그러면서 모든 일들마다 말이 많아요. 잘난 체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말들이 다 많이 막 일어나는 걸 자중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교회 공동체가 먼저 무너져 버려. 이걸 아신 하나님께서 시. 그런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뭐가 산으로 간다? 교회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 몇백 명의 사람이 모이면 몇백 명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전쟁이 져요. 열이고 사람들이 위에서 화살 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열이고 사람들이 위에서 끓는 기름 부으면 우리는 다 죽을 텐데 당신 책임질 거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그때에 때가 언제입니까?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뚜우는 거예요. 뚜뚜 그러면 우양우그 뜻이에요. 뚜뚜뚜 그러면 자양자그 뜻이에요. 뚜뚜뚜뚜 그러 스톱 그뜻이 정해진 약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여지면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온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 이 부산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거룩한 도시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지난 주에 다못 가셔서 참 죄송하긴 한데 한 250여 명의 성도들이 울산 더사람 교회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마치 대연 교회를 그 울산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오시는 그 총회장님도 그렇고 울산 지방의 장로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교회가 이 많은 재정을 들여서 부산도 아니고 울산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할수 있느냐 그게 참 궁금하대요. 근데 정말 감사하지요. 부족하지만 이 종이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겼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겨서 제가 나팔을 불었어요. 울산으로 자양자 그랬더니 교회가 착 돌아서서. 해와강을 건너가지고 울산이라는 이 성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곧 무너져 내릴지로 믿습니다. 울산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할 때 침묵하고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침묵하며, 기도하면서 성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냥 돌았을까요? 그냥 돌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방법대로 돌려니 그냥 무서워 죽겠어요. 이러다가 화살 쏘면 어떡해요? 기름 부으면 어떡해요? 이런다고 무너질까요? 그런 의심이 계속 드는데 그때마다 계속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 성은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그러한 성이, 무너질 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성을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는데,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다 도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한 바퀴 돌면 돌수록 그만큼. 올라가는 횟수가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열세 바퀴라고 하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았으면 열세 바퀴에서 열두 바퀴로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이 무너질 시간이 점점 다가와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투자입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넜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예요. 그 할례를 행하고 나면 은 너무 아파가지고 남자들이 일주일 정도는 꼼짝 못해요. 그때 이 정보를 들었다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다 죽어야 돼요. 자살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 보고 죽으라고요? 그거예요. 그런데 행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옳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내 가정을 품고 기도의 한 바퀴를 돌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의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도저히 달라질 것 같지 않는 배우자를 놓고 도저히 철들 것 같지 않는 내 자식을 놓고 그리고 이 부산 땅을 놓고, 저 풍력 땅을 놓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한 바퀴를 돌다 보면, 열세 바퀴가 돌아지는 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수아수 6장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망하게 돼요. 왜? 굳게 다쳤어요.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소통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마음이 굳게 다쳐버렸어요. 때로는 성도와 성도끼리도 여와 야가 이 백성들이 다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이는 현상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열쇠바퀴를 채우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성을 무너뜨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5절 중간에 보니까 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무엇으로요? 전과 같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걸 인내라고 말해요.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걸 인내라고 그래요. 꾸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도는 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앞에 보고 무너지게 해 주세요. 무너지게 해 주세요. 기도만 한게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서.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그 성을 도는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이고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목숨을 건그 성을 도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서 동시에 믿음을 거는 목숨의 승부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 워싱턴 타코바 해협에 1940년에 어떤 태풍도 견딜 수 있는 신공법으로 현수교가 하나 세워졌어요. 현수교는 저 광안대교처럼 기둥 높은 걸두개 세우고 그 기둥에다가 와이어라고 하는 굵은 이렇게 쇠 줄을 이렇게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또 끈을 내려뜨려서 이 다리를 매달고 있는 게 현수교예요. 1940년도에 그 어려운 현수교 공법으로 이 타코마 해협에 타코마 대교가 만들어졌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의 다리 중에 가장 곡선이 아름다운 다리로 유명한 다리가 되었어요. 미국의 모든 현대 엔지니어링 기술이 다 거기에 집약돼 가지고 초강력 태풍 평균 시속 190km에도 견딜 만한 강력한 다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190km 시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 전에 이 부산 땅에 겨울 태풍처럼 돌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한밤 중에 막 갑자기 그냥, 어? 비바를 뭐 돌풍이 분적인데 그때 평균 시속 30km였었어요. 30km만 돼도 막 간판이 떨어지고 가르수가 뽑히는데, 이 다리는 시속 평균 190km에도 딱딱 없는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1940년 11월 7일 날, 만든 지 3개월밖에 안된이 다리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버렸어요. 큰 사고가 났어요. 전 미국이 빨갛게 뒤집혀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무너지냐? 그런데 그날 시속 190km에 비하면 산들바람이라고 말할 정도의 100, 어, 약 70km 정도의 바람이 좀 불었을 뿐이에요. 그런 정도의 바람에는 이 다리가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모든 건물들, 모든 물체들은 고유의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딱 치면은 진동하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안대교도 딱 고정돼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이 대교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 아시지요? 응. 안 그러면 무너져요. 해운대 지금 백몇 층 건물 세워놨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큰 건물이 실은요 건축학적인 기가 막힌 공법을 통해서 건물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올라가면요 그걸 느껴요. 약간 어지러움 느껴요. 그렇게 안 하면요 강풍에 이 건물이 무러져 무너져요. 그런데 이 타코마 대교의 그 진동수에 의해서 이게 잔춤 움직이는데 어쩌다가 바깥에 어떤 진동수가 발생되어 가지고 이게 서로 겹쳐지면은 그러면서 자꾸 이게 반복되다 보면 진폭이 커져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니까 이 다리가 시속 1 9 0 k m 강풍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갖춘 다리가 그 진폭을 견뎌내지 못해서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래요 워싱턴 대학교에 있는 파키아슨 교수를 비롯해서 미국의 최고 이 공학 전문, 공법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낸 결론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주파수가 맞으니까 엄청난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나는 참 보잘 것 없어요. 열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기도하면서 목숨건 믿음의 승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을 돌 때에 어느 시점에 주파수가 딱 맞아요. 그러면 라디오에 뭐가 있어요? 다이얼이 있어요. 씩, 씩, 그러다 주파수가 딱 맞으면 띵동댕동. 그러면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나와요. 텔레비전에 탈 채널이 있어요. 화면이 지지직거리다가도 채면이딱 맞으면 화면이 딱 써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13바퀴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가 딱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내가 이성을 너한테 주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 인생의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나름대로는 다 낙심하게 만드는 인생의 여리고성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그럴 때 나를 의지해라. 나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한 열이 고성을 두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열세 바퀴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주파수가 맞아질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열이 고성도 무르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연사의 모든 성도들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